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미말님과 윤서팡님이 연재해주고 계신 아레나 상위권 픽률 및 조합 분석 시간입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픽률 분석 코너는 이번이 마지막 연재라고 합니다. 최근 아레나 메타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밸런스 패치가 늦어지고 있어서 픽률 정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종료한다고 하시네요. 지난주 아레나는 오랜만에 출시된 폐쇄된 교실 맵으로 지나고 보니 역병사 맞춤형 맵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양쪽 다 뚜벅이 픽이면 모를까 대표적인 스사튀 맵으로 역병사의 출시로 인해 1피증 선택지가 크게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인한 파츠를 무속성과 광속성이 나눠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인백컷은 1680점입니다. 인십컷은 2460점이었습니다. 각각 19승, 58승을 필요로 하는 수치로 소폭 상승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로 볼 수는 없겠네요. 아레나 최상위권인 20랭커분들이 선호하는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일근이 6픽, 체원치가 3픽, 체일근이 3픽, 이런치가 2픽이며 그 밖에도 보방체, 체방치, 체보치, 무무기, 체물, 보보방이 각각 1픽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일근 중에서도 신규 영웅인 역병의사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고 이에 따라 조합면에서 우수함을 보이는 무속성, 광속성 영웅들의 선택이 눈에 띕니다. 그 밖에 쫓아가고 도망가고의 양상을 보이는 맵이라서인지 니가와 플레이 타입을 가진 영웅들의 활약이 보이네요. 다음은 인백 전체로 봤을 때의 픽률 분석입니다. 암속성이 82픽으로 오랜만에 픽률 정상을 찍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벽 안에서 맵 끝까지 타격을 가하는 근딜 역병사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무려 23픽을 보여줬고 치명타픽의 제1군 단장, 체력픽의 크로셀 역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레나 전통의 강자 무속성은 55픽을 달성했습니다. 스탠다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에리나가 23픽을, 랑과 미케가 선방했지만 암속성 강세였던 데다가 해소이가 활약하기 어려운 맵이었던 만큼 픽률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외 속성은 각 조합의 키 유닛의 활약으로 근소하게 평균치를 유지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암속성의 강세가 많은 영향을 끼쳐 이를 뒷받침하는 속성 조합이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피증 영웅이 또 등장했다는 점에서 아레나 판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는 역병의사입니다. 역속인 광속성을 상대로도 오래 버티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최소 카이급의 영향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레나에서는 가장 유용한 스킬 형태인 장판형 무기 스킬에 추노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상대하기 까다로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평타 특성상 원거리 맵, 근거리 맵 어디서든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암속성으로 등장한 만큼 한동안 무강함 가위바위보 싸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코너는 이번화가 마지막입니다. 아레나 자체가 플래티넘 티어를 넘어서며부터는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로 회자되는데 메타조차 특정 캐릭터, 특정 조합이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신 미말님, 윤서팡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